서학에 대해 발표하게 된 박진우입니다. 우선 목차로는 함수와 미분 삼각함수 등이 있습니다. 우선 함수란 한 변수의 값에 따라 정해지는 다른 변수의 값을 먼저 주어지는 값에 상대하여 일컫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어진 하나의 입력에 대해서 오직 하나의 출력을 발생시키는 규칙을 의미합니다. 함수의 성질로는 일단 모든 형태의 함수는 어떤 입력값에 대해서 나오는 결과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든 함수는 예측이 가능하고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그래프로 표현이 가능하고 수식화할 수 있다는 성질이 있습니다. 함수에는 크게 실함수, 복수함수, 다변수함수 등이 있으나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함수는 실함수가 대부분입니다. 실함수는 실수 집합의 부분 집합을 정역으로 하고 실수 집합을 공역으로 하는 함수입니다. 실함수에는 일차함수, 역함수, 다항함수, 이산함수 등이 포함됩니다. 우선 일차함수는 상수 m과 b에 대하여 fx는 mx 플러스 b 형태의 함수를 일차함수라고 부릅니다. b는 0일 때 함수 fx는 mx는 원점을 지나고 특히 m은 2일 때 함수 fx는 x를 항등함수라고 부릅니다. 다항함수는 다항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함수입니다. 최고차항의 차수에 따라 상수함수, 1차함수, 2차함수 등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제 미분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미분은 함수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분석하는 데에서 사용되는 수학적 기법입니다. 함수가 특정 점에서 얼마나 급격하게 변화하는가를 분석하는 데 널리 사용됩니다. 어떠한 함수의 미분 계수 또는 순간 변화율, 기울기를 구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평균 변화율이란 평면 곡선 y는 fx의 점 afa에서의 접선을 구하려면 그 기울기를 구하면 됩니다. 두 점을 지나는 하순의 기울기 k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우선 도함수는 미분 계수를 일반화한 개념인데 함수의 정의 역소 각 점에서 함수의 변화량과 독립 변수 값의 변화량 비의 극한 혹은 극한들로 치역이 구성되는 새로운 함수입니다. 도함수는 중간값 성질을 만족시키고 도함수의 연속점은 조밀합니다. 미분이 가지는 의미로는 미분은 미세하게 쪼갠다는 의미로 그래프의 기울기를 뜻합니다. 기울기는 그래프의 변화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이 미분 덕분에 정적인 성격만을 갖고 있던 수학이 이 변화하는 현상 세계를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 변화율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점 x가 점 a에 가까워질수록 폭의 변화를 가했을 때 곡선과의 교점의 개수가 변하는 효과가 더 뚜렷해지며 또한 하선은 실제 접선의 위치에 더 가까워집니다. 따라서 접선을 하선의 극한으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우선 미분의 성질로는 미분 가능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항상 연속 함수여야 하고 우미분 계수, 좌미분 계수가 같아야 합니다. 미분 공식에는 하베의 법칙, 곱슬의 법칙, 몹스의 법칙 등이 있습니다. 미분의 구체적인 예로는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는 데 쓰입니다. 물체의 운동을 순간적인 전지 상태의 반복이라 생각하면 미분을 통해서 속도와 가속도까지 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삼각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우선 직각삼각형을 통한 정의가 있습니다. C가 직각인 삼각형 ABC에서 ABH가 각각의 길이라고 할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단위원을 통한 정의도 있는데
좌표평면에서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R의 길이가 1인원을 단위원이라고 합니다. 이 단위원 이외의 점 A에 대해 X축과 점 A를 와 원점을 잇는 직선 간의 각을 세타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함수의 삼각함수의 성질에는 피타고라스 항등식이라는 항등식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삼각함수는 공학 분야, 전기기학 분야에서 파동을 연구하거나 의학에서 뇌파를 연구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 삼각함수는 주기성이라는 성질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이 됩니다.